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수능 길잡이 13강. 자, Let's practice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죠. September 9월 자, 25일 날 1984년도에 자, 나는 gave birth. Give birth가 출산 이라고 하는 수거입니다. 출산인데 저 2까지 전치사 주의하시고 give birth to 자, 8파운드의 소년을 아이를 낳았어요. 남자아이. 자, 메저링 앞에 나오는 소년의 성질을 나타내는 능동에 대해서 분사구 줍니다. 그러면은 측정 되는데 자, 하면 21 21 and half 5죠. 저 5인치에 아, 나는 네임이어서 동사로 이름 지었어. 그를 프레스톤이라고. 자, 나는 준비했는데 모든 것을 in advance가 수거죠. 또 in advance는 미리 자 미리 자 for this moment 이 순간을 위하여 자, 대선 앞에 나오는 순간을 수식해주는 관계대명사 형용사 처리예요. 그래서 시점은 head pp로 써야 돼요. 내가 이전부터 head pp 마침내 준비했던 순간이 다가왔어요. 자 플러스 10은 자 was as perfect as I imagined as he would be 그래서 그가 대생각됐고요. 아마도 될 것만큼 내가 상상하기에 될 것만큼 perfect 완벽했어요. 자 그리고 이 소녀는 헤드 가자인데 올리브 색깔의 피부를 자 대생 이 피부는 was as smooth 형용사로 썼죠. 자, 스무스가 앞에 나오는 데스를 수식해주고 데스는 사실상 스킨이죠. 이 스킨 피부는 피부 자, 피부는 실크만큼 비단만큼 부드러웠고 그래서 부드러움 자, 그 프레스톤은 자, was the missing part 잃어버린 부분이었는데 of my heart 내 심장에 자, 어떤 심장이면 that it made whole 자, 그것을 전체 로서 만든 이게 뭔 말이냐면은 아, 내 심장이 잃어버린 부분을 채워줬다 이런 뜻으로 썼습니다. 지금 전체를 만들어줬다는 게 자 여기서는 아 여기서는 파트를 여기서 잡기보다는 이 파트 부분은 앞에 나오는 미싱 파트를 이렇게 수식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잃어버린 부분이 이제는 전체를 채워줬다. 자 왜 의사들이 놓았을 때 동사 자 프레스톤을 on이에요. 내 스토믹 배 네, 배 위에 올려줬을 때 자, after birth 태어난 후에 자, 나의 귀중한 자, 소녀는 자, seem to 뭐뭐인 듯 했다죠. 그래서 seem to weigh 무게가 나간 것 같았다. 자, 톤 1톤이 그만큼 무거운 것 같았다. 든실하단 말이에요. 자, 나는 울었는데 like는 뭐뭐처럼 했듯이죠. a little baby 어린아이처럼 자, from the excitement로부터 흥분감 로부터 자, 어떤 감이냐면 of having 그를 가지게 된 그래서 of 전치사 뒤에 명사 썼습니다. 또 동명사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볼게요. 자, 내 심장은 파운드는 뭐냐면 뛰었다 뛰다 만들어가네요. 뛰다 뛰었는데 자 as는 시간절로 잡으면 돼요. 저 when으로 잡고 자 nurse가 간호사가 놓았을 때 프레스톤을 자, in 어디에다가 내 트램블링 하고 있는 암에다가 자, 트램블링은 떨고 있는 자 얘도 분사예요. 저 분사가 arms 팔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As the tears stream down my face도 또 시간절이죠. 뭐뭐 할 때죠. 그래서 tears가 눈물이 자 그 다음 stream 원래 개울인데 개울처럼 흐르다 아래로 흘러 내려갈 때 내 얼굴에 자 나는 카운트 셋서 모든 그의 손가락들을 그리고 발가락들을 정상인지 확인하는 거죠. 자 as는 시간적 when이고요. 위글은 꼼지락 자 이 프레스톤이 꼼지락 걸릴 때 against my chest 내 가슴에 빗대어서 뭐 대어서 뜻이죠. 가슴 자 나는 took my fingers 나는 가져왔어 내 손가락을 자 그리고 만졌어 그의 볼 자 그리고 he 프레스톤은 웃었는데 when I could speak 내가 말할 수 있을 때 자 여기서 could가 들어갔다는 건 그동안 아파서 말 못하다가 이제 겨우 말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whispered 했어요. 속삭이다 저 환영한다 프레스톤아 그래서 overjoyed도 굉장히 이쁜 거죠. 오버에게 조이드 됐으니까 자 이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였고요. 그래서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엄마 표정이 완전 기뻐하는 겁니다. 아빠는
패닉했죠 지금 아빠들은. 자, 그래서 저래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귀여운 게 나왔을까 하는 표정이죠. 이 표정에 빅키 씨가 소재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 아이를 출산한 엄마의 기쁨.